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에는 오늘 오전에만 200mm가량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비탈이 무너져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고성과 속초에서는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빗물이 섞인 진흙더미가 주택가 골목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작은 중장비가 투입돼 진흙을 파내며 길을 뚫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는 지붕을 덮치면서 골목길은 이렇게 흙투성이에 물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최북단 지역인 고성군 거진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아침 7시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이 원래 다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그게 무심해서 쓸려온 거다. 계속 흙들이다. 계속. 갑자기 내린 비에 우수 관로마저 역류해 주택가에서는 모래주머니로 흙탕물을 막느라 분주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피해는 태풍 때도 없었다며 허탈해합니다. 무사 내일 때도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네. 요번에 그뭐 며칠 동안 계속 폭우 오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된 거죠. 해안가 도로에는 산비탈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고 물에 잠긴 국도에서는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운행했습니다. 어제부터 200mm 넘게 비가 내린 속초 지역에는 산동네 주택에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집이 지금 현재 그런데 저 옆에 집까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산이 저 사람들이 콩콩해서 울려서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이 그렇다 이거예요. 강원 북부에는 모레까지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